안녕하세요. 드러머 용철입니다. 네. 어느덧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올해 마지막 레슨 영상이 될것 같네요. 2018년 한 해에도 조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동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도 변함없이 좋은 내용으로 저는 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볼 부분은 저번 레슨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에 양손 16비트를 조금 더 멋있게 연주하려면 하면서 킥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거기다 또 하나 얹어서 스네어 베리에이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스네어를 연주를 하죠. 그래서 하이햇부터 진행을 하면 치치치치 따 치치치치치치 따 치치치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그 2, 4에 들어가는 스네어 박을 약간 베리에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우선 네 가지 정도 예를 들 건데 손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계속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스네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든 어쨌든 아래를 지켜주면서 그네 가지를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기본 연습으로 진행을 할 때는 앞에 이제 첫 번째 박에 쿵치치치 킥과 하이햇을 연주를 해주시고 뒤에 부분에 스네어 베리에이션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연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첫 박과 두 번째 박을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형의 손 동선을 조금 익혀지기 전까지는 기본 두박 형태의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오늘은 예제가 좀 많은데요. 한 7, 8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에서는 킥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4분음표와 8분음표로 진행을 하고 스네어 베리에이션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킥 베리에이션도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부분과 오늘 배운 스네어 베리에이션을 합쳐서 그렇게 연주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악보상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메인 리듬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기본 메인으로 사용하는 리듬을 연주를 하다가 오늘 배우는 부분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연주하는 부분도 좋은 연습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